우리 이성균 씨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믿고 보는 배우 이성균 씨가 GTBC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이성균 씨는 인간미가 넘치고 적당히 정의감도 가지고 있는 마치 직장인 같은 검사 이성훈 역을 맡았습니다. 네, 인간미 넘치는 미소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2019년 영화로도 큰 사랑 받으셨던 이성균 씨, 검사 내전으로 한 해 마무리 멋지게 해내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균 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우리 정영아 씨는요, 성수석 검사 차명주 역을 맡았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고 계십니다. 엘리트 검사, 에이스 검사였던 차명주, 중앙도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검사 생활 11년 만에 단 한 번 미끄러져서 검사들의 유배지라 불리는 시골 도시 진영으로 발령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냉철하고 이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명주의 냉철한 눈빛 한번 우리 영화 씨 보여주시죠. 예. 냉철한 명주의 눈빛. 네, 팔짱도 한번 싹 껴주시고요. 예. 아, 냉철한 눈빛 기자님들께 써주고 계십니다.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측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명주가 진영의 다른 검사들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원 씨도 오늘도 역시나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고 계시고요. 이성재 씨가 연기하는 조민호는 진영지청 형사 2부를 이끄는 대빵 부장검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여유롭게 포즈 취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중앙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민호는 가끔 욱하기도 하지만 우리 후배들을 감싸안기도 하는 츤데레 부장검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우측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처럼 손가락 하트랑 엄지척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랄하게 나와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만능 엔터테이너 김광규 씨가 진영지청 형사 2부의 수석검사 홍종학 역을 이번에 맡았습니다. 네, 중앙 바라보면서 엄지척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검사 내전 촬영장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측도 바라봐 주시고요. 웃음을 선사하는 최고의 신스틸러로, 예.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김광규 씨의 새로운 변신! 예. 여러분들 바로 오늘 밤 9시 30분 JTBC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 너무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김광규 씨 무대 아래에서. 왼쪽부터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이성희 씨는 6년차 검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워킹맘 검사 오윤진 역을 맡았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2019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셨었는데요. 네, 당당한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측도 바라봐 주세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캐릭터로 시청자들에게 진한 공감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팅 포즈도 한번 우리 성희 씨 보여주시죠. 네, 파이팅! 네, 검사내전 파이팅! 고모스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역시나 시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훈훈한 비주얼과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라이징 스타 전승구 씨는요, 신임 검사 김정우 역을 맡았습니다. 네, 중앙도 천천히 바라봐 주시고요. 정우는요, SNS 인증샷 던지기에 몸매는 완전 요즘 애들이라고 합니다. 예, 또 사랑의 하트를 또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우측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직장인 검사들의 막내로 우리 정우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우 씨. 네, 두 분 무대에 함께 계신 정말 눈이 부신데요. 네, 좋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극 중에서는 두 분이 티격태격 투닥투닥 앙숙관계라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다정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분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반대의 검사 캐릭터로 사상권과 두 분이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 두 분이 어떤 앙숙케미를 보여주실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성재 씨, 김광규 씨, 이상희 씨, 전성우 씨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사 내전의 주역들 무대 위로 다 올라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기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몸을 살짝 틀어서.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이성규 씨의 우렁찬 목소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측도 역시 바라봐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연출을 맡으신 이태곤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세요. 아, 멋지게 블랙 수트를 입고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독님 센터에 서주시죠. 네, 이제 모두 모였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다같이 시선 왼쪽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검사 내전 화이팅 포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내전 화이팅! 다부진 주먹들이 인상 깊습니다.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검사 내전 화이팅! 마지막으로 우측 바라봐 주세요. 검사 내전 화이팅! 화이팅! 오늘 김광규님 텐션이 너무 좋습니다. 예, 포토타임 때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출연진 여러분,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주세요. 무대에서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바로 공식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